Stalkers. 자, 컨텐츠 기획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피드백을 하며. 자. 아,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다 기억해. 어? 기억한단 말이에요. 뭐 역시즌, 모자 나오는데 자주 보이는 게 이게 청바지, 데님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데님. 솔직히 말해서 여름 아이템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바지로 포인트를 주는 거지. 티셔츠를 무지 티셔츠가 많으실 테니까 무지티 밑에다 입으면 좋을지도 기다려. 분명 이건 취향을 탈 거야. 왜냐면 나는 개성이 강하거든. 엄청 싫어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구독자님들의 취향을 살짝은 반영을 할 거야. 이만큼 조미료처럼. 야, 이게 뭐야? 조미료처럼 해. 많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보통 야, 네가 MSG고 지금 그쪽이 기본 재료들이야. 아니야. 이만큼 내가 주재료야. 보통 무신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럼 데님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제 곧 또 내 눈깔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무신사에 데님을 치면은 123페이지가 나오는데 좀 적다. 이번만 좀 적네. 123페이지를 전 다 봅니다. 다 보고요. 보다가 얻어 걸리는 거지, 내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랜드 측 여러분들 사진을 잘 찍어야 돼.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내 눈에 띄려면 사진을 잘 찍어야 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바지 종류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우리 집에 가봐도 바지가 굉장히 많아. 근데 바지가 굉장히 많네, 마음에 드는 바지야. 무슨 말이야? 왜 색이었어, 색? 제가 무신사 100... 몇 페이지였냐? 123페이지. 123페이지 다 봄. 다 봐서 10개 추림. 잘했지? 10개 추림. 이거 포인트 데님이야. 포인트가 있어야 돼. 이거 데님이요. 데님이요. 이거는 리버시블 데님. 이거 주머니 때문에 좀 그래. 좀 그래? 왜? 난 별로야. 그래? 패키들은 되게 이거 핫한데? 저거 일단 상의 아이템 한정적이죠. 별로예요. 왜? 주머니가 너무 튀어요. 그래? 난 별로. 그리고... 이건 이뻐요. 근데 여기 브랜드 내가 두 개를 골라놨어. 일단 기억해놨는데 요거 이쁘고 절대 안 입어. 난 이건 낼 거야.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귀여워. 야, 왜 네 맘대로야. 미안한데 제가 기획자거든요. 기획자 봐요. 뉴스 가서 꼭 낼 거야. 안녕하세요. 그 Not Yet Guys라는 브랜드 맞을까요? 대리운전이시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Not Yet Guys 맞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브 채널 스토커즈 운영하는 김윤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제가 기획하는 영상에 알리는 제품 협찬 가능하실지 하고 메일 보냈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연락도 한번 드려봅니다. 했다, 했다. 다 했다. 와우. 짠! 제가 직접 셀렉한 제품이에요. 와,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싫다. 난 좋아. 근데 괜찮지? 어우, 야, 나 진짜 뒤에 공주님 괜찮아? 그래? 난 공주님. 재현 공주님? 적당해. 적당한 페인팅. 예쁘다. 강아지. 예쁘네, 예쁘네. 예필 예쁘다. 얘는 애가 정피신 것 같아, 딱. 허리도? 아까는 걔는 약간 허리랑 골반에 여기 허벅지랑 골반이 있는데 앞에 봐봐. 얘 바지 힙하다. 대중은. 아니 너 웃잖아. 그렇게 배가 나왔냐? 누나가 찍었잖아. 얘 방금 책임전가 어저께 진짜 조절해 먹으면 되지. 아니 저기 어제 삼겹살 꺼먹은 누구야? 시켜줘서 10kg. 힙해. 힙질이 됐네. 순하다니. 네 얼굴이 더 순해. 이렇게 실물을 보고 리뷰를 준비를 한다. 자, 얘들아. 이 제품은 내가 너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기획에 넣은 제품이야. 진짜 노매뉴얼이네. 노매뉴얼. 왜냐면 이 컨텐츠는 내 거니까. 이게 앞에는 이렇게 줄무늬고 뒤에는 데님이야. 왜? 포인트 데님 이쁘지 않아? 아니야? 또 나 너무 내 취향인가? 앞에 다시 보여줘봐. 앞에 이게 얇게 핀스트라이프 들어간 슬랙스야. 근데 뒤를 이렇게 짠. 저거 해야 되냐 우리? 아니야, 이거를 그때 저기서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접어 입는 거거든? 접어 입으면 안에는 또 포인트가 찐청이야. 이쁘지? 오. 뭐가 많이 들어간 바지라고! 아, 내 취향이라고! 넉넉할 거야, 사이즈. 언니 입어. 어떤 걸로 주기로 한 거야? 이거 뒤집. 아, 뒤집? 뒤집을 왜 주기로 한 거야? 시도하기 어렵고 내 취향이니까. 아, 싫어, 이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 주머니도 다 붙어있고 덜렁거리면 좀 민망할 수 있어. 뭐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내 취향에, 어? 구독자님께 선물을 드리겠다. 이래서 여러분, 나한테 맞춰야 돼. 선물 받고 싶으면 나한테 맞춰야 돼. 이거에 게임 티셔츠 딱. 아우, 지랄 맞다, 지랄 맞아. 저희 편집자와 저와 비슷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도, 바지라고 하겠습니다. 편집자는 그래픽 편집 중입니다. 손 줄래 빨라! 귀여워! 여러분, 편집은 누가 봐요? 아셔야 돼. 편집자가 이제 저거 3분 남았다 그러고 시작한 게 오늘 오후 3시였거든요? 4시간 동안 아직 3분을 다 못 끝낸 거예요. 이 정도로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편집자들은 알 거야. 이 브이로그를 보는 편집자들은 저거 저 새끼 동가다 안 해! 김입니다.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써있네. 시끄럽다고, 시끼야. 시끄럽다고. 바지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어떤 희한한 바지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M&L 네 번째. 이거 다음일 거야. 다 있네. 다 됐다. 랜더. 고생했어. 고생했어. 내일 그러면 연어시고. 내일. 그리고? 내일 10시. 아싸. 안녕. 이때 축하합니다. 이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편집자. 이때 축하합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